제7장 나만 예수만을 사랑하는 일. 예수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된 사람입니다. 그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이외의 딴 사람이나 딴 것을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만 사랑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그를 사랑해 드리기 원합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결함이 있고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진실하며 오래 참으십니다. 어떤 피조물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 피조물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곧 영혼을 소유한 사람으로 영원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친구로 모십시오. 세상 모든 것이 그대를 모르는 채에도 그는 그대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대가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에서 떠나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만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대 자신을 그의 신실에다가 맡기십시오. 그의 사랑은 마침내 그대로 하여금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돌이켜 그만을 사랑하도록 하여 주실 것이며 그의 보좌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관한 생각을 버리고 그대 마음에 빈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대에게 오셔서 그대 속에서 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그대 자신에게 맡길 때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에다 그대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사야 36장 6절, 마태복음 11장 7절, 누가복음 7장 14절. 즉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이사야 40장 6절, 벤시락의 책 14장 18절, 야고보서 1장 10절 하셨습니다. 그대가 만일 사람의 외형만을 상대로 하고 있다면 그대는 마침내 속임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위로나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다고 하면 그대는 항상 손해만 볼 것입니다. 그대가 만일 모든 일에서 예수만을 찾는다고 하면 그대는 진정코 확실히 예수를 차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를 차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해침보다 그 자신이 그를 더 상하게 하며 그의 원수가 그를 해침보다 그 자신이 더 해치고 맙니다. 제8장 예수를 다정한 친구로 모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되고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할 때 모든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지 아니하실 때는 어떠한 위로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만 한마디 말씀이라도 친히 하여 주시면 우리가 받는 위로는 진실로 큽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주께서 오셔서 너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11장 28절 했을 때 그는 우는 자리에서 즉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때처럼 기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처럼 우리 삶이 무미건조하고 괴로울 때는 없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 예수 이외의 딴 것을 가지고자 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용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는 진실로 그대에게는 전 세계가 없어지는 이상의 큰 손실임을 아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그대를 즐겁게 할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리스도 없이 받는 세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지내는 그 생활이 바로 가장 처참한 지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곧 하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면 어떤 원수라도 그대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귀한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는 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진실로 세상에서 받는 어떤 손해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실로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만큼 큰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할 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늘 보배처럼 모실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한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이 그대와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만일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쏟으면 예수님은 부득이 그대를 떠나게 되고 그대를 버리고 그대는 그의 모든 은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대는 그때 누구를 피난처로 삼을 수 있으며 그대의 참친구로 누구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친구 없이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니 만일 예수님이 그대의 최선의 친구가 되지 못하면 그대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그에게서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뜻만 거스르지 않고 따른다면 세상이 모두 내 원수가 된대도 겁낼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좋은 것과 친구 중에서도 예수님만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그에게만 최대의 사랑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만이 모든 친구 중에 가장 선하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와 또 그를 위하여 그대는 친구와 원수를 꼭 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떤 특별한 사랑과 찬양의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대접과 존경은 다만 하나님에게만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나 땅 위에서 그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사람이라도 그의 모든 마음을 바쳐 그대만 사랑하는데 바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또 그대 자신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니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해야 하며 그 주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계셔야 할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어떤 피조물에게서라도 방해를 받지 않는 순결한 마음과 자유의 심정을 가지십시오. 만일 그대가 진정코 자유를 가지고 싶어하고 주님이 얼마나 자비스러운가를 알고자 하거든 험과 티가 없는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의 은혜가 그대를 인도하고 그대에게 가까이 있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대가 이 축복 이외의 딴 것을 버리고 그것을 돌보지 않고 오직 이런 것만을 가지고자 하면 그대는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할 때 그는 어떤 일에서나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떠날 때는 곧 그의 가난과 연약함만이 남을 것이고 형벌과 슬픔만을 가지는 생활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대는 실망이나 낙망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고요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추운 겨울 다음에는 따뜻한 봄이 오며 어두운 밤 다음에는 밝은 낮이 오며 폭풍우가 지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날씨가 오고야 맙니다. 시편 107편 29절 마태복음 8장 26절 제9장 위로가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즐길 때 인간이 주는 위로를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로나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등한시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참고 무엇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지 또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위하여 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실로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기쁨과 경건으로 가득 찬 덕을 가진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사람은 뻗쳐나가기도 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모든 인도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인도자에게 신명기 1장 30절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로를 받아 즐기지만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는 자의 힘을 빼앗기고 맙니다. 순교자 로렌스는 그의 신부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은 멸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식스터스를 그에게서 데려감을 용납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주는 모든 위로보다 더 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대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버릴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친구가 그대를 모욕한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 죽음이 올 때 우리는 모두 서로 나누어지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억제하고 그의 전 사랑을 다만 하나님에게만 드리기 위하여서는 장구한 시일 동안 심각한 내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의뢰하고 있을 때에는 그는 종종 사람에게서 얻는 위로를 지나치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 사랑과 거룩한 것을 건실하게 탐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인간적인 것으로 자기를 맡겨버리지 아니하며 감각의 만족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시련과 무거운 짐을 지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위로를 주실 때 그대는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아무 값 없이 주어진 선물인 줄 기억하고 그대 자신의 공로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말고 또한 어리석게 덤비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선물을 위하여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며 그대가 모든 행동에 더 세심한 주의를 가지십시오. 이는 우리의 시간은 흘러감으로 현재의 기쁨도 다음 순간에는 슬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끊어질 때 즉시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또한 끈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가 잃어버린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더 풍성히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새롭거나 신기한 사실이 아닙니다. 옛날 위대한 성도들과 예언자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자기에게 임할 때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0편 6절. 그러나 이 은혜가 자기에게서 물러갔을 때는 그는 그 자신 속에서 느낀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나이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내가 부르짖나이다. 내가 나의 기도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쁨으로 둘러주셨나이다. 만일 이것이 위대한 성도의 경험이라고 하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인생 행로에 어떤 가혹한 선잔을 받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뜻과 기쁨을 따라 활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 같은 의인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욥기 7장 18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나 우리의 희망과 신뢰를 드릴 수 있사오리까? 오직 하늘의 은총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내가 어떤 위인들과 함께하여 즐길 수 있거나 거룩한 성도들 무리 속에서 또는 진실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또는 거룩한 서책들, 훌륭한 논문, 아름다운 노래나 찬송 이 모든 좋은 것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앉아서 가진다든지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참는 일 이상으로 더 좋은 처방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비록 경건하고 신앙적으로 남의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갔다는 경험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희열에 충만해 사는 사람이라도 조만간에 어떤 유혹에서 오는 시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 시련도 받지 않는 사람은 고귀한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이전에 경험한 유혹은 종종 다음에 오는 위로의 징조가 됩니다. 이는 시련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였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더 강한 믿음으로 참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결코 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우리 육체가 죽지 않고 활동하는 동안 여러 면에서 그대를 넘어뜨리는 원수의 시련에 지지 않도록 항상 싸움의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10장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함. 일을 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난 그대인데 어찌하여 쉬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위로보다 참는 일을, 희락보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더하십시오. 영적인 위로와 기쁨을 누릴 만한데 받지 않는 사람이란 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실로 영적 위로는 모든 세상 기쁨과 육체의 희락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기쁨이란 무용한 것이 아니면 보잘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만이 즐겁고 영예로운 것입니다. 이는 영적 기쁨은 덕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이 그칠 사이가 없으므로 언제나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자유와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은총을 주시기에 너그러우시나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돌리는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이것 때문에 그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할 줄 모르며 권능과 주인에게 돌리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서 오는 은혜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주십니다. 통회의 마음을 없이 하는 위로는 아무것도 원치 아니합니다. 나를 교만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은 것이 반드시 거룩한 것은 아니며 기쁜 것이 모두 선한 것은 아니며 모든 소원이나 다 순결한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것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항상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와 나를 더욱 부정케 하는 그 은혜를 나는 사모합니다. 은혜의 선물로 가르침을 받고 그 선물이 떠나감으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에게는 아무 선도 돌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빈약하고 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대 자신의 것은 무엇이나 그대에게 돌리십시오. 즉 하나님께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죄와 벌은 다만 그대에게 속한 것이니 이를 고백하십시오. 그대 자신을 항상 낮은 자리에 두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0절. 그리하면 그대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높은 자리가 낮은 자리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눈에는 지극히 낮은데 처한 줄로 알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을 누릴수록 그들의 심령은 더욱 겸손해집니다. 진리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는 이 세상 헛된 영화를 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사람에게서 서로 영광만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저들은 하나님만이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고 또 그 모든 성도에게서 높임을 받기를 어떤 일보다 더 원하고 또 이를 위하여 전력을 다합니다. 적은 축복에도 감사할 줄 아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선물을 지극히 큰 선물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며 약소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로 받아 감사하십시오. 그대가 만일 주신 분의 위엄을 생각한다면 어떤 선물이라도 그것이 작다고 생각되거나 천한 것으로 생각될 수는 없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값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벌과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즐겁게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 은혜가 내게서 거두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다만 참고 견딜 것 뿐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기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다시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11장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자는 적다. 예수님과 그 하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 위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는 원하나 그를 위하여 즐겨 괴로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큰 군중이 따랐으나 그의 고난의 잔을 마심에 같이 한 자는 적었습니다. 그의 기적을 경탄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의 십자가의 겸손을 따르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나 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만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축복을 받지만 이는 다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번 저들에게서 위로를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모두 불평을 말하며 낭망을 말합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위로와 만족을 위하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환난 중에서도 그를 사랑하며 어떤 괴로움 중에서도 그를 크게 찬양합니다. 비록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내려 주시지 않아도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립니다. 오호!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자아관심과 자기 사랑에서 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항상 위로만 구하고 있는 사람이 돈에 팔려 일하는 노동자와 다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항상 자기들 유익과 소득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 주 예수를 사랑한다기보다 실상은 자기 이외의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일로 실상은 자기에게 반역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보응도 없이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자기 사랑을 끊어버리고 나설 만큼 영적인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완전히 피조물에서 떠나 있는 사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가진 가치는 실로 이 모든 땅을 소유한 것보다 더 귀합니다. 잠언 31장 10절 비록 한 사람이 그 가진 것을 다 버린다고 해도 그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며 큰 인내를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또한 굉장한 것이 아니며 또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히 목적을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가 큰 덕을 가지고 뜨거운 경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에게는 많은 것이 부족하며 아직도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거부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는 그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위대하다고 존경하는 것 같이 그대는 자신을 그렇게 높이지 말고 다만 아직도 그대는 보잘것없고 무익한 종인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누가복음 17장 10절 그러면 참으로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시인과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6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는 사람처럼 더 부유하고 더 힘센 사람은 없습니다. 제12장 거룩한 십자가의 공덕 자기를 부정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견디기 어려운 말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라는 말씀은 얼마나 더 견디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는 십자가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즐겁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임하실 때는 십자가의 표가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따르는 모든 종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과 로마서 8장 29절 함께 같은 생활을 가진 사람으로 저들의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자신만만하게 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첩경이 되어 있는 십자가 지기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우리 원수를 대항해 이기는 방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하늘나라의 행복된 맛이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정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훌륭한 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거룩함의 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외의 딴 곳에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영생으로 나아가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는 당신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함이었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만일 그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축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7장 20절 그리고 만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십자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는 일에 얼마나 모든 것이 관계되고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생명과 참 내적인 평화를 얻는 길은 십자가의 길과 날마다 나를 부정하는 극기의 생활 이외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바라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나 거룩한 십자가의 길보다 더 높고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소원대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자리 잡게 한다고 해도 원하든 아니 원하든 간에 당신은 아직도 더 참고 견디어야 할 고통을 발견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아니면 또한 정신과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떠나갑니다. 때로는 당신 이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것이며 또 때로는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을 시원하게 또 때로는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을 시원하게 할 아무런 길이나 방법이 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짊어지게 하는 동안까지는 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뜻에서 되는 일입니다. 즉 아무런 위로도 없이 당신의 고통을 참고 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게 단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고 고린도후서 1장 9절 그 환난을 통하여 당신을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만큼 큰 고통을 사람은 당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으로 피한데도 그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어느 곳을 가든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데리고 가며 어느 곳에서나 당신 자신만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나 아래로 당신 자신 밖이나 안에 어느 곳에서든지 당신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참된 평안을 당신 속에 간직하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면 당신은 어느 곳에서나 참아야 합니다. 당신이 절기어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당신을 져줄 것이고 그 십자가가 마침내 당신의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니 당신은 조금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십자가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당신을 더욱 무겁게 하여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를 버리고 보면 또 하나 다른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죽지 않는 인간만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와 시험 없이 그 생을 마친 생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자신까지도 그가 살아계신 동안에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생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러니 어찌하여 당신은 그리스도 자신까지라도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공도를 피하여 딴 길을 취하려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전 생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생활이었고 순교의 생활이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평화하고 이기적인 쾌락만 취하겠습니까? 만일 그대가 고난을 받는 길을 피하려고 할 때 당신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활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으며 역기 14장 1절 발자취마다 십자가의 못자국이 박히도록 된 우리 생입니다. 영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하려는 사람일수록 더 무겁고 더 많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는 더 크고 무서운 고통과 슬픔을 이 세상에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은 대접도 위로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십자가를 지는 일로서 그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선한 마음으로 이것을 지는 동안에는 그 모든 무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희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가 고통을 받을수록 그의 영혼은 속으로 더욱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조화되는 생활을 사랑하기 위하여 환난을 참기 원하면 그 마음 때문에 그는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슬픔도 고통도 가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소원은 사람 자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총에서 나는 것이며 이 은혜가 연약한 인간에게 크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그가 가진 정신무장으로 담대하게 대하며 또 그런 것을 사랑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며 그것을 사랑하거나 육체를 괴롭히기를 원치 아니하며 자기 몸을 복종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누가 자기에게 오는 명예를 거절하며 모욕을 달게 받고 자신을 천대하고 멸시함을 원하겠으며 모든 역경과 손해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산다면 이런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주시어 세상과 당신 자신은 결국 당신의 뜻에 복종하고야 말 것입니다. 위로부터 힘을 받았을 때 당신은 원수나 악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당신의 신앙을 무장하고 보장받을 때 당신은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하고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신은 사내답게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당신도 지도록 결심하십시오.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인생 행로에 있는 모든 시련과 장애를 견디고 참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설 자리를 바로 찾아 어느 곳에 가도 겁이 없을 것이며 당신 자신을 어느 곳에 두어도 이런 시련들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불행과 비애를 만나도 당신은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결코 이것들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께서 이미 받으신 그 잔을 마태복음 20장 23절 당신도 받기를 즐겨하십시오. 이것이 그와 친구가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당신이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받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나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래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임을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시고 어떤 환난이라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마련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라도 어떤 고난을 받고 참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에게 오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게 받아야 하고 오히려 그런 환난을 환영할 만한 정도에까지 이르면 당신은 이 지상에서 이미 낙원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문자 그대로 당신에게는 괴로운 것이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 그 고난은 언제나 당신을 괴롭히고야 말 것이며 아무리 당신이 고난을 피한다고 해도 고난이 당신을 찾아와 괴롭힐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괴로움을 받는 일, 죽는 일 등에 대하여 무감각하면 반드시 그래야 하지만 모든 것이 선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마음은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제3층천에 올라간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고해도 고난을 대항해서 이김에 대하여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영원히 그를 섬기고자 하며 당신은 무엇보다 괴로움에 대한 준비를 가져야 합니다. 아하, 진정코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당신의 친구들은 얼마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으나 대다수의 사람은 인내를 권장합니다. 세상 일을 위하여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으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금 괴로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생이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를 각오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일을 이해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겁게 고난을 받는 일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당신 앞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즐거움과 어려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보다 괴로움 받는 일을 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당신 자신은 더욱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며 또 승자들의 본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와 영적인 진보는 위로나 즐거움을 찾아 평안을 구함에 있지 아니하고 큰 짐과 고난을 받음에 있습니다. 만일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일 이외에 보다 더 좋은 일이나 적당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과 생활에서 이것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그는 먼저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 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에 다음의 말씀이 우리의 가진 바 결심이 되게 합시다. 많은 환난을 받은 연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2절.